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미술사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첫 강의랑 마지막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비문학 지문 풀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 자, 먼저 고대시대 볼게요. 고대. 고대시대에는 뭐가 중요했다? 밀로의 비너스. 이게 중요했어요. 자, 잘 보이죠? 밀로의 비너스가 중요했다. 요 그림 제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요 시대는 바로 황금비로 조각을 하거나 그림으로 나타냈다. 분명 그림을 그리긴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엄청 옛날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너무 옛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그림은 남아있지 않고요. 주로 조각이 남아있죠. 조각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중세. 자, 중세를 오면서 여러 문화예술이 사실 기독교라는 미명 아래서 많이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죠. 왜냐면 중세 기간만 거의 900년이니까요.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중세 미술은 사실 그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나라 비문학에서는 종교에 관련된 거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다음 르네상스.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분명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렇게 두 사람 기억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창작 활동을 했다. 그래서 중세랑 전혀 다른 미술 활동을 했다는 거죠. 조각도 남기고요. 또 그림도 그리고요. 벽화도 그리고요.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완성시킨 사람들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사람. 자, 넘어가서 매너리즘이라는 시대가 있는데요. 매너리즘은 앞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게 매너리즘이에요. 시험에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바로크.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코코. 귀족의 예술을 돈 받고 그렸다는 거죠.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술가들도. 그렇죠? 이게 바로 바로크다. 바로크는 왕실. 그렇죠? 로코코는 바로 귀족.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 많이 했으니까. 자, 알겠죠? 자, 그런데 넘어가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나폴레옹이 어떻게 돼요? 통일하죠. 그렇죠? 나폴레옹이 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온 유럽을 휩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난 미술이 뭐다 하면 신? 고전? 주의다. 여기서. 하지만 뭐 사실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고전주까지 안 나와요. 하지만은 전환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놔야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신고전주 대표 그림 바로 나폴레옹 그림이겠죠. 당연히. 자, 기억나죠? 넘어갈게요. 자, 신고전주에 더불어서 하는 게 바로 낭만주의였다. 그래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고전, 옛날 거 한번 그려보자. 전설 이런 거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신고전주의와 이 낭만주의에서 탄생한 미술이 뭐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연주의. 자연주의가 뭐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렸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렸다. 여기서 누가 나온다? 밀레가 나온다. 밀레의 이삭 줍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밀레의 분에서 한번 찍어주고. 그렇죠. 다음 요거 딱 찍어주고 요거 세 개 한 번 두 번 건너뛴다는 겁니다. 크게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크게만 보면. 자, 알겠죠? 밀레의 이삭을 준 사람들. 요거 기억나죠? 요 그림 기억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사실주의로 이어져. 사실주의.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실주의에서 카메라가 등장을 한다. 사실적으로 잘 그렸는데 어떻게 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정리한 거예요. 이제 2차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화가들이 등장을 했냐면 잘 보이죠? 인상주의 화가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연구했다? 빛. 여기까지. 그래서 그림이 바로 이거 모네의 작품. 그렇죠? 한 장소를 여러 가지로 그렸다라는 거죠. 인상주의에서 뭐가 나와요? 신인상주의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 점묘법. 시험에 나온다. 왜? 여기에 과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됐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후기인상주의.
주어 얘기가 나온다. 우리는 과학에 집중하지 않아. 우리는 감정에 집중해. 감정, 감정을 나타낸다. 여기서부터 개성이 두드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고흐, 고갱, 그쵸? 모, 만해, 만해. 아, 세잔, 세잔. 세잔이 나온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바로 이 근대 미술의 정점이다 라고 했죠. 정점. 요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점묘법. 그리고 요거. 요 작품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요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야수주의로 바뀌어요. 시험 여기까지 안 나올 거예요. 야수주의는 아마. 야수주의가 뭐의 시작이었다? 입체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입체파의 시작이 바로 야수주의였다. 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요 사이에 들어간 게 뭐다? 바로 표현주의다. 표현주의가 뭐다? 절규. 몽크의 절규다. 자, 기억나죠, 여러분들? 입체파. 입체파 그림은 바로 뭐다? 요거다. 요거다. 요게 입체파다. 그 다음은 어때요?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화풍이 너무 자연스럽게 많은 곳으로 바뀌었다. 그쵸? 추상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추, 상, 파. 그거 바뀌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보통 시험에 나온 스토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험에 보면은 인상주의 빛 찍고, 전묘법 찍고, 그쵸? 고흐, 고갱, 세잔 찍고, 바로 입체파의 누구? 피카소로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지문이. 이런 정류장들이 있어요.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가 굉장히 길었죠? 자,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좀 당부해주고 싶은 것들은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좋은데 유튜브는 자료 다운로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외워야 되니까, 그쵸?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알고해 다음.net으로 여러분들 메일 주시면 제가 메일로 저번에 과학 그 지문에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 표, 그리고 이번에 이 예술 그림에서 나온 것들 표 이런 것들 모아서 또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준 자료들 공부하는데 잘 쓰시고요. 또 어수나서 물어보면 그 유튜브에서 했는데 너무 좋아라면서 홍보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또 여러분들 필요한 강의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자꾸 소통하도록 해요. 자,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자, 모두 안녕!